안녕하세요. 손뜨개 천쌤이에요. 오늘은 보양식인 삼계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삼계탕에 들어갈 재료를 소개할게요. 닭한 마리, 인삼 한 뿌리, 수삼 두 뿌리, 대추 다섯 알, 은행 여섯 알, 전복, 어깨나무 두 개, 대파, 마늘 준비해 주세요. 그럼 요리를 시작해 볼게요. 냄비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어깨나무 2개, 전복 넣고 끓여줄게요. 와, 보글보글 삼계탕이 완성됐어요. 그럼 그릇에 세팅해 볼게요. 완성된 삼계탕을 그릇에 예쁘게 세팅해 보았어요. 어때요? 먹음직스러운가요? 저는 닭다리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준비된 닭다리에 부추를 곁들여서 한번 먹어볼게요. 냠냠! 와, 정말 담백하고 쫄깃쫄깃해요. 몸에 좋은 전복도 한번 먹어볼게요. 냠냠! 와, 정말 쫄깃쫄깃하고 맛이 최고네요. 오늘 뜨개 요리 어떠셨나요? 맛있는 삼계탕 한 그릇 드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